안녕하세요. 너왜 이렇게 코가 간지럽지? 있다. 소리가 안 나요? 아니, 난다네. 최혜근 누나, 아티스트 최혜근의 요번에 나온 신곡 Better Rush라는 노래입니다. 노래 짱 좋아요. 아, 제가 래퍼 허피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내가 누나 같이 콜라보했어요. 노래 제목은 최혜근의 Better Rush라는 노래입니다. 잘 뽑았어. 정말 팝 아티스트스럽죠? 본인만의 아이덴티티가 확고한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끄자. 아니, 이게 아니고. 끄고. 에어컨 끄고, 오케이.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좋은 날이죠? 그래서 뭔가 많은 분들이 기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또, 더 많은 사람과 나누면 제곱이 되고 불어나잖아요. 그런 기쁜 시간을 함께 하려고 그냥 가볍게 라이브 방송을 한번 켜봤습니다. 우선 저거 뭐시냐, 제가 어떤 작품, 예술 작품, 노래와 좀 숫자를 연관시키는 걸 좀 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신호등이라는 작품의 창작자로서 이제 메이저 차트에서 월간 1등을 했다는 사실은 이제 안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저 또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로 인해 제 팬분들 또한 기뻐해 주시니까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좀 거창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해보자 뭐 이러면서. 근데 곰곰이 생각을 또 해보니까 약간 2021년 8월이라는 그 한 달이, 그 한 달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까지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의 제일 많이 울려퍼진 노래가 제가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고 행복하고 약간 정말 좋은 출발을 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앞으로도 이 영광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또 좋은 음악이라는 게 막 엄청 대중화된 노래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좋은 노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라방을 예고하긴 했지만 뭔가 엄청 영양가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준비한 건 아니고 또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랑 대화하고 또 축하도 하고 기뻐하고 그런 자리를 가지려고 해요. 다들 감사합니다. 그냥 이거를 꼭 들어주신 분들께 한 번쯤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너무나 영광스럽다고. 오늘 또 어김없이 나온 질문이죠. MBTI. 저는 MBTI를 믿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질문들이 꽤 쌓였으니까 봐볼게요. 넥스트 레벨 불러주실 수 있나요? 넥스트 레벨을 불러달라고요? 시작부터 저를 당황스럽게 하시네요. 한번. 오케이. 에스파 존경합니다. 근데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 티셔츠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시중에 판매하지 않는 거고 저도 받은 거예요, 팬분께. 그리고 저도 이걸 입고 어디 나가보진 않아가지고 지금 입고 계신 티셔츠 진짜 입고 길거리 돌아다니고 싶네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제 그럼 너무 관심 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잠은 몇 시간 주무셨나요? 글쎄요. 뭐 한 6, 7시간 잔 것 같습니다. 저녁 드셨나요? 뭐 드셨나요? 아까 여기 작업실 쓰는 친구랑 저기 사케동이랑 가키아게동 해서 같이 먹었어요. 이무진 굿즈 판매하세요? 팔면 안 사주실 거면서. 면접 캡장 잘 보는 꿀팁 있나요? 아니요, 저는 면접 같은 거 잘 못 봐가지고 제가 드릴 팁이 없어요. 저 많이 말 안 먹었었어요. 그 입학 시험 볼 때 면접에서 질문에 되게 뚱딴지 같고 진짜 솔직한 대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해져 있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답이 내가 원하는 답변은 이거야 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질문들에 진짜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떨어진 학교가 꽤 있습니다. 네, 이공블리님께서 하이 해주셨어요. 이걸 사신다고요? 이거 만드신 팬분 지금 들어와 계시면 이거 한번 판매해보세요. 누가 입고 다니나 보자. 네, 얘들 면접 봤었죠. 개학설이요? 개학이 뭔데요? 저는 그 흔히 말하는 코로나 시작되는 학번이라 가지고 개학이 뭔지 모르겠어요. 개학이 뭐예요? 체육대회가 뭐예요? 축제가 뭐예요? 하다못해 합주가 뭐예요? 학교 다니고 싶다. 이거 인터넷에 판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안 봐요. 제 나무위키를 보셨어요? 저도 봤어요. 허위사실 꽤 많던데? 나무위키에 약간 나무위키만의 좀 맛이죠, 그게. 이게 너무 높은가? 으아, 너무 낮은가?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아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낮추면 되는구나. 무진이 형 재수하셨나요? 네 저 재수했습니다. 신호등 라이브 요청 알겠습니다. 저 머리 언제 자를 건가요? 머리? 글쎄요 뭐 딱히 계획 없는데 뭔가 머리는 뭔가 계기가 있다면 자르겠죠. 근데 긴 머리 꽤 저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학교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 그냥 아무것도 걱정 안 하고 수업 듣기 해보고 싶네요. 한 학기만이라도. 아 맞다 신호등 불러달라고 하셨지? 잠깐만요. 혈액형 혈액형 A형입니다. 으아! 어? 아 이게 아니다. 잠시만. 근데 방금 전에 핸드크림 발라가지고 손이 좀 미끄러운데 그래도 그냥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튜닝만 좀 할게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뭐지? 하나, 둘, 만나도 문제가 아니야. 붉은색, 푸른색 사이 삼촌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저 신호등이 내 머리 속을 텅 느린지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드르르르름다해 참 이래요 갑자기 뭔가를 시키면 되게 러프한 결과물이 나와요. 라방 언제까지예요? 그닥 그 시간을 정해두고 하지는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팬미팅 할 거죠? 팬미팅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하고 싶네요. 담아갈게 불러줘요. 담아갈게. 담아갈게 노래 좋죠. 처음에 받고 저도 많이 좋았어요. 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고 어딨냐? 여깄다. 담아갈게. 이거 여기 있다. 소리가 잘 들리시나?
널 처음 본 길가의 기억 짙은 청바지 하얀색 티셔츠 함께했던 추억들이 아름다워서 그 길 위에 젖는다 때로는 함께 웃기도 하고 때로 울기도 했지만 비 내린 하늘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행복을 내게 주는 너 감사합니다. 7일 콘에서 다 막을게 하시나요? 사실 아까까지만 해도 7일을 하는 페스티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근데 그 이제 다 막을게 하냐고 여쭤보시면 제가 큐시트를 그 발설할 수는 없는데 아마 신곡이니까 하지 않을까요? 후렴 왜 안 하냐고요? 후렴 지금 좀 쫄립니다. 괜히 라방 켰다가 여기서 삑사리라도 나면 어떡해요. 저는 발라드가 자신 없는 사람이라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하니 우리가 했던 이별 시간이 멈춘 듯이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나를 다시 걸어 내 손 잡아준 너 Thank you. 신곡 홍보랑 신호등 음방에 나와주세요. 신곡 홍보랑 신호등 음방에 나 무슨 말씀이세요? 신곡 홍보 잠시만 신 이게 문법성 맞나? 신곡 홍보랑 신호등 음방에 나와주세요. 아 그러니까 신곡 홍보 겸 신호등 또 부르러 음방에 나와주세요. 전 정말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여기서 또 잠깐 노래 듣고 가실게요. 4일 콘? 아 4일 페스티벌 7일이 콘서트고 4일이 페스티벌이었구나. 7일? 그럼 정정할게요. 4일 제가 아까까지 준비하고 있던 게 7일 게 아니라 4일 거였어요. 오늘이 1일이구나. 시간 개념이 없네. 자 뭘 들으면 좋을까? 뭘 들으면 기다려보자. 또 가슴 뭉클해질 시간이 왔군. 아니요 법 주신 거 아니에요. 길막하신 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안하실 필요 없어요. 비가 내리면 나를 둘러싸는 시간의 숨결이 떨쳐질까 비가 내리 잊혀질까 이거는 김광석님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라는 노래입니다.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그래 꼴려
와, DJ 할까? 방금 오른손으로 페이드 아웃 시켰어요. Ain't about love? 아, Ain't about love? Ain't about love? Ain't about love는 저 입시곡이었어요. 어, 저번에 라방 때도 하지 않았었나? 다시. 와, 기타 다 틀리네. 사바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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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es. I get this feeling that inside up in days you couldn't spawn, no matter how hard you try. You paint off my your emotions like a tragic work of art. Though I don't know what you've been through, I can feel your beating heart. This ain't a ballet. This ain't a ballet. It's almost bullshit, beautiful smiles, and I'm as broken up people inside. Numbers, beautiful smiles, and numbers, broken up people inside. 너무 오랜만이에요. 혹여나 이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 입시생분들이 있다면 저 입시 때는 이거에 한 6번 정도 잘해서 붙은 거니까 너무 거품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이게 너무 제가 입시곡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괜히 혼자 창피해가지고 이런다. 입시곡 입시곡 Ain't About Love. 제가 처음으로 원곡자한테 샤라웃 받은 노래가 이 노래예요. 이 노래가 한국계 미국인 재진이라는 아티스트 분의 미국에서 지금 인디펜던트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의 노래인 Ain't About Love를 불러서 합격하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분이 샤라웃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런 추억이 있는 노래예요. 첫 원곡자의 샤라웃. 갑자기 신청곡이 이래서 기타를 잡으면 안 돼. 왼쪽 볼 찌르고 오른쪽 눈 찡긋하는 거 당연히 알지? 아니 모른다 해줄게요. 모른다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요. 근데 이거 한물 가지 않았나? 그래도 한번 시켜보세요. MBTI 믿지 않습니다. MBTI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는 그 9월 4일에 있는 페스티벌 노래들을 계속 연습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성대 근육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요 며칠 너무 달려가지고 너무 많이 연습했어. MBTI 믿지 않는 MBTI ENTP. 맞아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MBTI를 안 믿는 사람은 ENTP인가? 그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또한 믿지 않습니다. 입시 시절 연습 시간이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하루 10시간 일단 연습실에서 소요했고요. 거기서 이제 자유 매일매일 다르게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 이런 것들은 매일 달랐어요. 근데 그냥 딱 하루 10시간 연습실에 있었던 기억이에요. 모자 쓰고 있었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원래 제 평소 머리고요. 방송이나 이렇게 영상 클립들 보시면 머리가 단정되어 있는 이유는 샵을 들렀다 가서 그래요. 이게 일상 이무진입니다. 4일에 몇 곡 부르냐고요? 4일에 그것도 비밀이에요. 근데 꽤 많이 부릅니다.
피부 관리 그냥 그 어머니가 바르라고 하신 것들 쪼르르 이렇게 순서대로 바르는데 얼마 전에 약간 제품을 바꿨다가 제 피부랑 안 어울리는 안 맞는 애라 가지고 좁쌀 여드름이 좀 나고 있어서 그거를 일단 안 바르기 시작했어요. 딱히 막 엄청 신경 써서 하진 않습니다. 비가 내리면 뒤에 벽에 붙어있는 사진 뭔지 궁금하시다고? 이거는 홍일이 형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그 하나는 어디 녹음 그 예전에 유명 가수전 할 때 합주실 가가지고 그 앞에 주차장에서 형이 찍어준 거고 이거는 그 홍일이 형이 그 뭐지? 아 맞아 V컬러링이었나? 그거 찍을 때 이거 찍어주셨어요. 저 쉬고 있는 저를 그래가지고 둘 다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서 방에 붙여놨는데 이게 참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죠? 이거를 이제 여백의 미를 넘어서 공백임이라고 합니다. 뭔 소리야? 오른쪽 눈 감고 왼쪽 입꼬리 올리는 거 오른쪽 눈 감고 왼쪽 입꼬리 팬레터 다 읽어보시나요? 네 모두 다 읽어봅니다. 그 예전에 가져왔다가 집에 안 두고 집에 안 가져가고 작업실에 둔 것들도 여기 몇 개 있어요. 팬레터 다 읽어봅니다. 집에는 더 많이 있는데 다 읽어요. 저 경북 대회에서 2위 입상했어요. 어, 축하드려요. 엄청 좋은 결과를 얻으셨네요. 나는 3등 했는데. 벌써 9월이나 됐는데 기분이 어때요? 그쵸,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뭐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되게 빠르고 돌아보면 뭐 엄청 많이 했고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내 사랑 내 곁에 아시나요? 아는데 그 노래는 제가 건들 수 없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건드는 것도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팬레터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그 네이버에 저 검색해보시면은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나와요. 그 회사 주소로 보내주시면 될 거예요. 삐삐머리? 야 저를 정말 힘들게 하시네요. 이게 시키는 거 다 한다는 점을 그 약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렇게 시키고 싶으세요? 내 삐삐머리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그러시면 안 진짜 못됐다. 시키면 다 하는 거 아시면서 못하겠다 근데 어떻게 기다려 이게 맞나? 대충 만족하세요. 참 이러고 싶지 않은데 요즘 원하시니까 또 원하시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망가져 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 오빠가 이무진님 팬이에요. 어우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본인은요? 머리 길면 느낌이 어때? 머리 길면 그냥 머리 긴 느낌이에요. 머리 짧을 때가 기억이 안 나네. 포니테일 해주세요. 포니테일 그 에이 내가 머리로 되나? 나 기억났어. 여기 이쪽에 이거잖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어 근데 방에서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자괴감 든다.
이거 맞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S자로 이렇게 되는 거. 욕 한번 해주세요. 자꾸 당황시키지 마세요. 또 사람들 시작됐다. 아이, 너무 다들 짓궂으신데. 잠시 상황을 정화시킬 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진짜 다들 너무하십니다. 정말. 못 들을까? 요즘 듣는 노래인데 여기 있다. 좀 정화가 됐다. 여러분 너무 짓궂게 그러지 마세요. 저 진짜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질문들이 엄청 많이 쌓였네. 흑발하실 생각 있나요? 흑발 사실 갈색 머리에 여기만 또 염색된 그걸로 넘어온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흑발하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계기가 없어요. 학교생활이랑 가수랑 둘 다 하면 안 힘든가요? 저 싱어게인 때 무진이 응원했어.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학교 휴학상태라서 활동만 하고 있고 최근에는 방송도 안 해가지고 되게 편하게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어요. 음악만 열심히 만들고. 자, 강요와 협박 나왔습니다. 오빠 제발 애교 한 번만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강요와 협박입니다. 당장 하세요. 오케이, 할 테니까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오빠라고 하니까 내가 말을 편하게 할게. 그러니까 왜 다들 나한테는 부탁과 요청이 아니라 강요와 협박을 하는 거야? 나 서운해. 나한테도 부탁과 요청을 좀 해줘. 나는 강요와 협박. 아, 협박이 뭐였지? 아 맞다, 애교. 꼭 해야 되나? 아니 그래도 내가 할 말 했어. 애교. 쉬운 애교. 따라해봐야겠다. 오케이. 아, 나랑 한 번만. 아니 애교 쳤더니 왜 이런 게 나와. 그래. 아니 그 유튜브에 치면 안 돼. 애교? 그
얼마 전에 싱스테이 3 방송 아 싱스테이 3 웹 예능 나가가지고 김재환님께서 알려주셨던 거 있어요. 그 뚝딱이 하는 거. 뭔가 오늘 라방은 제로투 쳐주세요.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다. 오늘 라방은 뭔가 여러분들이랑 진짜 대화하는 느낌? 약간 여러분 대 내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약간 단톡방 느낌이야. 되게 소속감 느끼고 있어요, 저. 이거는 이 컵 얼마 전에 받은 건데 제 친구분께서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주신 분 필로우 미스트 잘 쓰고 있습니다. 우주비행사? 아, 우주비행사 오랜만인데? 우주비행사 다 바뀌었는데 가사랑 조금 멜로디랑 조금씩 다 바뀌었는데 그거 공개한 적이 없어서 그냥 후렴만 살짝 해볼게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앨범 나오면 들으세요. 이 노래도 완성된 거 꽤 좋아요. 근데 그 앨범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 또 이거 봐. 또 스포해버렸어 내가. 근데 이거는 이미 유튜브에 있는 거니까 괜찮다고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 주신다면 그 노래 한 소절 불러줄 수 있나요? 오, 약간 라디오 질문스러운 질문이네요. 노래 하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천. 근데 뭘 추천하지? 저 비염이 있어요. 어딨니? 지금 생각나는 노래를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Heart to Sam Sori. 뭔가 학교 그루브 합주 수업에서 많이 할 법한 노래죠. 빰빰빰빰빰빰. Everybody needs a little time to wait. Hard to say from each other. Even lovers need a holiday. Far away from each other. Hold me now. It's hard for me to say I'm sorry. Want you to stay. 양쪽 볼 찌르는 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I promise you. And after all that's been said, you're.
별 주제 없이 노래 하나 추천해달라 하면 지금 생각나는 노래는 이거예요. 뭔가 좀 오늘 날씨도 조금 축축하고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올드팝이 생각나는 날이죠. 스테이 불러주세요. I want you to stay. 뒤에 걸린 거 서울예대 후드인가요? 아, 네.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뭔가 반팔만 입기에 급발진 반팔만 입기에는 뭔가 좀 추울 것 같아서 그냥 뭔가 얇은 후드 하나 없나 얇은 점퍼 없나 하다가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입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져와 버렸네. 배터리 10% 남았는데 라방 포기 못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핸드폰 꺼지기 전에 제발 평정심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될까? 22년 인생 가장 부탁. 뭐? 이게 아니 제 라방이 막 제 라방이 그대의 그 배터리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누나라고 불러주세요. 누나. 근데 이거 키가 어떻게 됐지? 되게 오랜만이네 이것도. 그토록 그 말씀하신 그 22년 최대 위기 22년 최대의 부탁을 들어드렸으니까 빨리 배터리 사수하세요. 이걸 왜 보고 있으세요? 배터리가 10%인데 얼른 귀가하셔서 핸드폰 충전하시고 하세요. 근데 평정심은 제 커버보다 진짜 원곡이 대박이에요, 여러분. 센치하고 뭐 조금 혼란스러운 날에 잠들기 전에 딱 들으면은 울음을 터뜨리려다가 잠든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즘 근황 토크요? 요즘은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 거 하나 했고 또 말씀드릴 수 없는 것도 하나 했고 그리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뭐 곧 공개될 것 같은 것도 하나 했고 또 말씀드릴 수 없는 거 하나 했고 그리고 9월 4일이랑 9월 7일 공연 준비 중이에요. 아 그리고 또 뒤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또 준비 중이네. 근데 그거는 사실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가는 거라서 준비라기보단 그냥 예정하고 있어. 말씀드릴 수 없는 것과 대부분이네요. 예. 네. 아니 바쁘기보다는 그냥 뭘 많이 하진 않았는데 말씀드릴 수 없네요. 잠시만 집 봐보자. 아 전할 게 없네. 뭐 이게 뭔 소리야? 나는 이무진 팬이다 티셔츠 만들어주세요. 강요해요? 여러분 부탁을 좀 해보세요. 우리 말로 하자. 우리 대화로 좀 풀어보자. 그게 좋을 것 같아. 개강이요? 네, 저 개강했어요. I'm strong. 근데 저는 휴학 상태라서 학교 안 가요. 계획적이신가요? 아니면 즉흥적이신가요? 매일 다릅니다. 어떤 날은 굉장히 많은 계획을 세워두고 어떤 날은 그걸 다 없애버리기도 해요. 어떤 날은 계획하지 않은 걸 바로 실행해버리기도 하고 그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안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해요. 고로 저는 MBTI를 안 믿어요. 고3 정실어에게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저 고3 정실어님 고3 야 당신의 고생을 제가 함부로 가늠할 순 없겠지만 누구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응원이 필요하실 거고 세상에 당신이란 존재는 한 명뿐이니까 자존감을 높게 가지고 더욱더 큰 자신감으로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Can you sing any of 혁오 song? 혁오 밴드 노래요? 혁오 노래. 중학교 때 혁오 노래 되게 많이 카피했었는데 그 당시에 무한도전에 나오셔가지고 엄청 핫해지셨을 때 저도 그때 좀 그 슬픈 말은 하지 마요. 아마 그럴 줄은 알았는데 이젠 좀 다 아네네네네네 이젠 그렇지도 않나. And we play comes and goes cause we did this for our job before. And we play comes and goes Day on 어릴 때 생각나네. 네, 그냥 그냥 해봤어요. 저거 아까 누가 요청 아 영어로 뭐 혁오 노래 할 수 있냐 해달라 해가지고 다락방 불러주세요. 다락방? 그 아닌데 그 노래 이름이 다락방이 아닌데 논두렁 밭두렁 님의 아 다락방? 제가 이 노래인지 잘 몰라서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키는 건 다 하려는 편인데 모르는 건 할 수 없잖아요. 채경아 한번 불러주세요 제발요. 채경아 한번. 애니 정승환송? 애니 정승환송. 정승환. 방송 출연 계획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정승환송. 정승환. 근데 정승환님 노래는. 이야, 정승환님 노래를 해달라고요? 정승환님 노래 진짜 어려운데. 너의 뒤에서 널 기다리잖아. 바로 옆에 내가 서 있는데 넌 언제나 먼 곳만 쳐다봐. 흥갈다 가서면 더 멀어질까봐. 너를 사랑한 시간 모두 지워질까 두려워. 이 노래도 진짜 좋아했는데. 그죠? 다락방이 아니라 옥탑방이죠? 그니까 내가 옥탑방? 옥탑방? 엠플라잉의 옥탑방? 그 맞나? 이러다가 다락방이면 아닐 텐데? 옥탑방 얘기한 거 아닌가? 하다 말았어요. 비슷하죠? 그 건물의 다락방은 옥탑방일 테니까. 멜로망스 선물 불러주세요. 시키는 거 아니고 부탁. 어? 부탁하신 거면은 넘어가도 되는데. 이러면 다시 강요와 협박하시겠지? 잠시만요. 이거 어디서 했었는데? 그렇게 아 유업스 노래방에서 했었다. 오곤 사랑의 눈을 떴어. 맞아, 그때도 노래방 기계로 했었는데.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입 다물고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진짜 시키는 거 웬만하면 다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했으면 좋겠는 거 시켜달라니까요. 그죠? 발음 정확했지? 누구 없어 불러주세요? 야, 누구 없어 불러주세요.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누구 없어 요청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것도 오랜만인데. 그 저 리듬이 왜 둔둔 짜두짜두짜. 오케이. 네. Straight to the fall.
보세요. 거긴 요구 없소. 어두운 늘 그렇게 벌써 깔려 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아. 검어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아침을 보려 하네. 너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소. 후.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줘. 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노 치면서 불렀던 노래 해준 드넓은 바닥이었지? 키가 어떻게 됐지? 키였던 것 같은데? 잠시만. 이것도 전 라방에서 했던 게 있네? 아니, 아 이거 라방에서 한 거 아닌가? 아니 맞나? 근데 곁은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바라보며 공상을 터는 놀이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모래사장 위에는 마치 우리의 시간 같은 걸어온 길들이 그려져 버린 많은 발자국 근데 이제 미발매된 곡들은 제가 막 각 잡고 진짜 막 여기서 막 틀어드리고 그럴 수가 없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이 노래 제목 아직 없습니다. 그냥 전에 바다 놀러 갔다가 러프하게 한번 그냥 거기서 느낀 감정대로 만들었던 거라 아직 제목이 없습니다. 베라 중 제일 좋아하는 맛? 저는 저 그만 놓고 저 피스타치오 아몬드랑 엄마는 왜 개인 좋아해요. 퇴근시켜달라 했다? 네? 퇴근시켜달라 했다? 저한테요? 제가, 아, 제가 퇴근을 시켜드려야 되나? 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지님 또 협박하세요. 아, 제가 협박을 하라고요? 야, 어, 그, 와, 오늘 당황 많이 시키시네, 다들.
부진아 컵 내가 선물했는데 은색 스티커 떼고 사용해. 토요일에 봐. 아, 제 친구분이시구나. 아, 이걸 떼고 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편지 잘 받았고 잘 쓰고 있어요. 은색 스티커. 근데 이거 뭔가 예쁜데? 그냥 붙이고 쓰면 안 되나? 8시네요. 이제 엔딩곡 들으면서 오늘의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여기서 그만 하도록 할게요. 그만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진 모르겠지만. 엔딩곡 뭐가 좋을까? 잔나비 노래가 갑자기, 잔나비님들 노래를 그럼 틀어드릴게요, 제가. 잔나비 노래. 잔나비, 제가 좋아하는 노래 틀게요, 그럼. 비 오는 날 어울리죠? 이 노래. 움직일 수조차 없어 비가 온다 그날처럼. 숲속마을 부페리 아니라 굴뚝마을의 부페리요. 숲속마을 수조차 없어 비가 온다 눈이 되지 못한 채 기억 속에 November rain 살며시 두른 게임이 지만 전해진다 잘 읽고 있어요. 저자분께서 진짜 생각이 깊으시더만. 잊혀질 수 없어 앞머리 내려보세요. 기억은 계절을 흘러 비가 된다 눈이 되지 못 내렸어요. 작품 잘해. 화이팅. 기억 속에 November rain 또다시 두 눈가에 맺힐 때 또 맺힐 때 들려오는 빗소리도 따스한 추억으로 안녕 고용아 한 번 가을아 은순아 힘내 윤슬아, 승리나, 유진아, 채원아, 유리라는 이름 넣어서 반말? 유리야, 가서 빨리 유리 닦고 와.
좋은 밤 보내 유리야. 윤지야, 고정아, 세미야, 승은아 시작됐다. 전국의 재빈아, 난주야. 실음과 입시하세요. 진짜 힘들 길을 걸으시네. 그거 그 경쟁률 몇백 대 1하는 거 그거 숫자에 불과해요. 진짜 그 경쟁률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자기만 믿고 자기 무대하고 오세요. 그럼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진짜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이게 사람 한 명을 부르면은 쭉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 안 부르면 이제 누군가가 서운해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 보자. 윤서도 해줘요. 유유 왜 안 불러줘요 하셨는데. 윤서, 진이 누나, 선명아 말 좀 들어, 가휘, 소연아, 다들 되게 뭐가 미라야 네 다들 다해 다들 이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들 자기 이름 쓰고 계시고 많은 자기 이름 쓰는 분들 반 축하해 주시는 반 좋아요. 나는 이런 단톡방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 저거 그리고 저거 말하려는 거 까먹었다. 아무튼 뭐 별거 아니었던 것 같고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민정아 대학부터 앞으로 더 열심히 음악해서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음악해서 많은 이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승윤님한테 안부 좀 보내주세요. 근데 뭐 본인의 성함을 제가 모르긴 하는데 뭐 누군가가 안부를 전해달라 했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페스티벌 보러 오시는 분들, 이제 제 타임에 오시는 분들, 저 포함 뭐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 포함 루시님, 루시 밴드 분들의 공연과 제 공연을 포함해서 전체 공연을 다 즐겁게 관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날 아주 재밌게 한번 음악으로 소통해봐요.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그거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짓궂게 하셔서 말을 계속 더듬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즐거우시다면은 괜찮아요. 수민이가 오빠한테 사랑한다고 전했다. 감사합니다. 이분 성함이, 이분 DM 아이디, 인스타 아이디가 모릴라 KSM이네. 저 따라하셨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자, 저거 그래도 포토타임 하나 가지고 끝내야죠. 감사. 뭔가 말을 쓰고 이거 포토타임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어떡하지?
다들 이제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안녕.